안녕하십니까. 단체 소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지속적인 성체 조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속적인 성체 조배는 작년 2010년 7월에 그 신부님의 큰 격려와 또 승인 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3분의 그 형제 자매님들이 조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이 있는데, 요세파 수녀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발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밤조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시간이고 참 힘든 시간이지만은 정말 하느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봉헌드리는 그런 그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해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네, 저는 굉장히 내가 힘들었을 때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의탁하고 또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굉장히 큰 위안을 얻고 주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저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체 조배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 거니? 내가 성화하는 길에
초점이 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짧막한 시간이지만 그 한 시간 안에 큰 은총을 얻고 가고 모든 그 나의 하루 일을 다 거기 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후에 기쁨과 평화가 나한테 찾아드는 그런 참 좋은 영성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건데 성찰집을 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네, 지금 평화스럽고 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원하시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성체조배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매 금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으니까는 참석해 주시면 은총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시간 동안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 문의드렸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성체조배가 이렇게 참 좋은 것인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했을 때 그 기쁨 그런 것은 설명이 가능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체 조배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예수님과 그냥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체조배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감실 안에 친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찬에 친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 모든 이들의 사랑과 찬미와 흠숭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교우 여러분에게 성체조배에 대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체조배는 우리가 쉽게 젖어들기 어려운 침묵과 하느님 사랑의 신비로운 분위기 속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항상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기다리셔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실망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그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심을 다해서 성체조배에 좀 더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체조배에 나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레지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